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낯가림이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팔랑팔랑 거려가며 사람을 따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나듯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까이 가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해 믿어버린 동물들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본 사람도 좋아하는 물범의 이야기입니다. 코스티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물범이 있습니다. 그리스 알로니소스 섬에서 생활을 하던 물범인데 배우를 겸하고 있는 다이빙 강사 니코스 바르다카스라는 남성은 난파선을 활용해 만든 수중 박물관 관람을 위해 바다로 냅다 뛰어들었는데 수심 25m가량 정도까지 가라앉았을 때 종아리를 스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종아리를 만지는 느낌에 화들짝 돌아보았는데 당시 느껴진 기분은 수치심이 아닌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바로 물범이었기 때문이죠. 물범을 밀어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돌고래 같은 동물들은 원래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물범은 사람을 이렇게 잘 따르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느꼈습니다. 5000번 이상 다이빙을 한 인간 물범이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물범은 시골 똥강아지 마냥 공격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교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두 지느러미로 껴안고 놓아주질 않았는데 정말 회음부가 저릿할 정도로 귀염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물범과 셀카까지 찍어가며 재밌게 놀았는데 어디 나뭇가지 하나 주워서 던지면 금방이라도 물어올 것 같은 댕댕매를 자랑하였습니다. 다이버들이 보트를 복귀한 뒤에도 수면 위에서 인사를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부침성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었고 어미를 잃은 코스티스를 어부가 구조하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다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라 성격이 모난데 없이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티스가 작살총에 의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어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1m 길이의 의한 관통상이 남아있었고 그날도 코스티스는 그저 사람이 오길래 반가운 마음 같이 놀자며 다가갔겠죠. 어부에게 구조되었지만 주변 어부들은 오행물을 잡아먹어 물범에게 적대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작살총 사냥의 주범이 어부들이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된 물범인 코스티스는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했고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해 상처를 입었는데도 사람을 좋아하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에서 구조된 강아지인 브레이브하트의 모습이 참혹하게 그지없는 학대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줘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추정으로는 누군가가 폭죽과 같은 것을 이 개의 입안에 의도적으로 넣고 터뜨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개 혼자서 폭죽에 불을 붙이고 입안에서 씹어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폭죽으로 인해 입과 코 등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안면 부위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 강아지는 4번의 대수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재건 수술을 거쳤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겠고 그나마 발견될 당시 입과 코 등이 날아가버린 그 상태보다는 호전이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학대를 받아야만 했던 브레이브하트는 다른 학대를 당한 동물들과는 달리 여전히 사람을 보면 꼬리를 치며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더욱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며놓는데 이 강아지의 치료비용을 지불한 미국에서 한 재단을 운영하는 트레이시 리스트라라는 사람은 브레이브하트를 보호하며 지금은 행복한 상태이고 다른 구조된 개들과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 흥분해서 점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훈련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개들은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듯한데 다른 사례로는 버블이라는 강아지가 피칠갑을한 채 버려져 있던 상태의 구조가 되었죠. 두 개 고래는 총을 맞은 흔적이 있었고 턱관절이 완전히 부서져 한쪽 눈을 아예 잃을 정도로 심하게 학대당한 상태였습니다. 망가진 턱관절을 견주라는 작자가 휘두른 망치에 맞은 것으로 보였고 혼자서는 물을 마실 수도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를 마친 현재 사람만 보면 뭐가 그리 반갑다고 꼬리를 팔랑팔랑 휘두르 제끼면 귀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발음이 다소 살벌할 수도 있는 킬린이라는 사람에게 입양이 되어 현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구덩이 크게 하나 파서 싸그리 던져놓고 휘발유 부어 한 번에 소각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따랐지만 담뱃불로 지져진 고양이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에게 큰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는데 진단 결과로는 등과 허리 부분에 4곳이 일정하고 둥근 모양의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담뱃불에 의한 화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2차 감염을 겪어 상처에 구름이 차 있었습니다. 털을 밀어서 본 결과 다른 부분에도 흰색 원형 흉터가 발견된 것을 보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골통머리 빠그러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자행한 것인데 동물 자유연 대는 고양이가 고통을 느끼면 빠르게 도망가는 특성을 지녔기에 상처가 네 군데나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뒤 흔히 말하는 담배빵을 지져놓은 건데 가해자 잡아서 눈구녕에다 재를 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 없겠죠. 이 고양이의 이름은 콩이인데 아파트 거주민들에 의하면 무척이나 온순하고 애교가 많아 흔히 말하는 개냥이라 불렸다고 하니 사람을 잘 따른 결과가 이런 것이라 애석합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세상이란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군집을 잃어 사는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콩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던 길고양이는 현재 보호를 받으며 새싹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큰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고양이와의 관계도 좋으며 잘 지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너무 좋아해 철석같이 믿어버린 동물들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역시 반만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